나는 일개미 여왕 개미님께서 나를 목숨을 다해 지킬 거야.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또 다른 일개미가 될 때까지 내가 보살펴줘야지. 친구들 안녕! 에그박사예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에그박사랑 개미집 만들고 기억나시나요? 짜잔! 네, 이렇게 완성된 개미집에 오늘은 알을 낳는 여왕 개미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일개미를 집안에 이사시켜줄 거예요. 자, 개미가 어디있냐고요? 짠! 친구들 개미는 여기 통에 에그박스가 담아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개미를 이사시켜보겠습니다. 껑을 열고 오늘은 개미 친구들 우리 이사하는 나. 우와, 첫 번째 개미, 오, 두 번째 개미, 세 번째 개미. 친구들 개미 친구들이 눈부실까봐 여기 지금 다 햇빛을 가려놓은 상태인데요. 여기 밑에는 개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우와, 여왕 개미 발견. 우와 친구들 여기 알도 있어요. 우와 친구들 여기 보면 열심히 우리 일개미 친구들이 이사가려고 여왕 개미가 낳은 알을 보호하고 있어요. 우와 친구들 여기 뒤에 엄청 큰 개미 친구가 있죠. 이 개미 친구가 여왕 개미 개미들의 알을 낳는 개미 여왕. 다른 개미 친구들보다 한 3배는 큰 것 같아요. 역시 알을 낳으려면 이렇게 커야 되나봐요. 계속 이사시켜볼까요? 우와! 우와! 탈출이다! 우와! 여왕 개미가 들어갔어요. 개미 친구들 이사가 성공했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에그 박사가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시켰어요. 원래 개미 친구들은 여기 통을 놔두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 밑에 보니까요 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알이 바로 여왕 개미가 낳은 알입니다. 여기서 나중에는 개미 애벌레가 나온 다음에 그 개미 애벌레들이 이렇게 멋진 일꾼 개미도 되고 전투용 개미도 된답니다. 위에서는 혹시나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경계도 서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개미는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사회성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각자 개미들마다 역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 보면 여왕 개미가 있는데요. 엄청 크죠?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대요. 안녕, 나는 여기 개미 왕국을 지키는 여왕 개미.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아이고, 새 집으로 이사 오니까 몹시 정신이 없네. 친구들, 여왕 개미는 봄이 되면은 결혼 비행을 해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 달린 개미를 우리 친구들이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날개 달린 개미가 숙개미래요. 숙개미랑 여왕 개미랑 쫙 짝짓기를 하면은 이렇게 집이 완성되겠죠? 나는 일개미 여왕 개미님께서 나를 목숨을 다해 지킬 거야.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또 다른 일개미가 될 때까지 내가 보살펴줘야지. 안전한 곳이 어딨지? 네, 이렇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여왕 개미가 낳은 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두 마리의 개미들이 알 곁을 떠나질 않네요. 여기 새로 이사한 집에 지금 여왕 개미도 그렇고요 일개미도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지나면은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2년에서 3년까지 살고요. 우와 크기는 엄청 조그마한데 생각보다 오래 살죠?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여왕 개미 친구는 무려 1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자, 새 집으로 온다고 개미 친구들이 많이 배가 고플 테니 개미 친구들 좋아하는 달콤한 캔디를 주겠습니다. 짠! 친구들! 에그박사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는 달콤한 캔디를 우리 개미 친구들한테 줬습니다. 오! 바로 먹을까요? 지금 이사해가지고 정신이 없나봐요. 오! 옆에 일개미 친구가 사탕을 갉아먹고 있어요. 여기 있는 개미 친구들은 사탕을 입으로 머금어가지고 여왕 개미까지 전달을 한대요. 어,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에그박사님이 달콤한 캔디를 주셨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이 사탕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여왕 개미님께 드려야 돼. 빨리 와 빨리. 자 친구들 짜자자, 이게 뭐냐고요? 여기 있는 개미 집에는 지금 물기가 없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젖은 휴지를 준비했어요. 젖은 휴지를 안에다 두면요 습도가 유지된다고 하네요. 예, 밑에 보면은 여왕 개미가 방을 정했어요. 중앙 밑에 가장 큰 방에 여왕 개미가 자리를 잡았어요. 네, 이렇게 여왕 개미 친구가 자리를 잡으면요 이제부터 개미 알을 낳기 시작할 건데요. 집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알을 낳고 더 많은 개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1년 뒤에는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나와서 여기서 생활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친구들 그때까지 에그박사와 함께 관찰해보고요 좋아요 구독은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